국채 금리가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뭐 천천히 상승하는 거야 경기를 받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뭐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거나 뭐 이러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아직 금리는 큰 동향을 나타내지 있지 못하고요. 국내 시장은 경기와 금리 사이에서 계속 좀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네요. 자,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현재 8포인트 마이너스인데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감안한 지수를 고려하면 현재 플러스 한 14포인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당을 감안하면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석 대표님께 네. 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날씨 얘기 할까요? 시장 얘기해야죠. 시장 얘기해야죠.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네. 그죠? 날씨도 춥고 시장도 얼어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시장이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는 뭐 제각각이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뭐 견조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배당락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배당 권리가 취득된 쪽에서 매도가 일정 부분 나오는 거는 뭐 지극히 뭐 이전에도 뭐 나왔던 현상이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종합주가 지수의 하락폭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0.4% 정도 내외권이니까 뭐 이론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뭐 플러스권에서 진행되고 있고 뭐 아침 시초가 선물이 그러니까 시작 이후에 뭐 전강 후약성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뭐 대략 21일 이동 평균선 전후에서는 지지선을 갖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블루칩군 종목이 어제까지는 이쪽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 시청자분들도 호수에 백조가 앉아 있으면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는 계속 노를 발을 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어떤 그 포트의 변화라든지 뭐 다양한 변화가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블루칩은 약했지만 블루칩 이하군 종목 중에서 특히 배당 수익률이 뭐 한 1.5%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배당락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반전돼가지고 오히려 그동안 배당 매력이 떨어졌던 블루칩군 종목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그 아래쪽 종목들은 이제 배당에 대한 수익률을 감안해가지고 약간씩 밀려있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아침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아직은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현대차가 강보합권 정도에서 강세를 보인다든지 하이닉스가 뭐 현재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발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2%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일까지도 이틀 연속 좀 조정폭이 좀 컸었던 네이버가 다시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지수 하락폭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락으로 인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 종목군들은 오늘 정도의 충격을 받은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음 주 쪽에서는 좀 짧은 구간에서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특징주를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승원 대표님,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 벌크선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 모양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크선 사업부를 양도를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4,160억이고요. 이제 한진해운 그 한국해운 그 벌크선 전용선 그 사업부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회사가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사업부 자체를 이제 매각을 해서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에 대한 유동성 확보 얼마나 이제 계속해서 더 잘 차질 없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신규 상장 기업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지웰페어하고 솔루에타.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지웰페어라든가 이런 솔루에타 같은 종목도 지금 이지웰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신규 상장주 시장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아래로는 10% 위로는 그 100%까지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이 좀 공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신규 상장주 시장은 그 장외 시장이라고 하죠. 장외 시장에서 물량을 걷어가지고 그 지금 누가 이제 물량을 거둘 수 있느냐 그런 싸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신규 상장주 시장에 대한 쪽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주가에 대한 시초가 등락폭에 대한 쪽을 좀 줄여서 오히려 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적정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만 시가 왜냐하면 위에서 쭉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뭐 세 달 동안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락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 가격에 대한 설정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신규 상장주 첫날 등락폭에 대한 쪽을 좀 줄여서 오히려 장내에 들어왔을 때는 장내 가격에 맞게끔 거래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좀 결정을 되게끔 당국에서 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개인들의 신규 상장주 투자에 대한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오늘 이지 웰페어와 솔루에타. 이지 웰페어는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솔루에타는 전자파 차폐 소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자, 이제 개장 후 18분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변화가 좀 있습니까? 수급은 그대로죠. 네. 아까 뭐 계좌처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뭐 약간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뭐 최근 기관들 쪽에서 상당히 뭐 주식을 많이 매수했었죠. 뭐 기관들 쪽에서 일정 물량 좀 매도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파생시장 쪽 분위기를 이럴 때는 좀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요즘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뭐 상당히 많은 선물 매수를 했다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도 매도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뭐 현금이 있으셔가지고 주식을 좀 사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배당 나가게 되면 일단 착시 효과적으로다가는 주가가 하락해 있는 게 분명히 맞으니까 좀 싸게 주식을 어느 쪽을 좀 먼저 손을 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늘 아침에 뭐 표현을 그래도 믿을 만한 종목이 하이닉스뿐이 없다 이러면서 하이닉스 네. 다시 가져왔지만 아까 이승환 대표가 오늘 얘기한 은행 업종에 대해서 금융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서 특히 이 시중 실세 금리가 최근에 뭐 상승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대 마진의 폭이 커질 수뿐이 없겠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시다시피 뭐 쉽게 뭐 원론적인 얘기로 다 돌아가자면 은행주나 보험주가 수혜를 보는 것이 뭐 보통의 일입니다. 그다음에 올 연말 쪽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최근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장 안전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저도 은행주 쪽을 갖다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인 뭐 은행마다 또 뭐 다 제각기 성향이 다르니까 종목을 좀 선정해가지고 한번 저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특히 1분기 중에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현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관심 기업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승환 대표 오늘 개장 전에 은행주 금융주 쪽으로 은행주 지금 해주셨죠. 오늘 배당락에 대한 효과를 좀 반영해서 내려오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매수에 대한 관점이고 은행주에 대한 쪽을 매수해서 내년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올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정책에 대한 쪽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민영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혜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휴비츠라든가 아니면 인포피아라든가 뷰웍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그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에 대한 접근 여전히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년에 대한 쪽을 좀 바라본다라면 올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의 관심 기업은 오늘 SK 하이닉스였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기업을 선택하는 감이 아주 뭐 출중하세요. 네. 다. 최마 앵커 덕분입니다. 아, 네. 하여튼 뭐, 이렇게라도 웃어야죠. 뭐 찾으면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니, 네. 시장 자체가 뭐,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는 제가 볼 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자꾸만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문화가 너무 좀 터부시 되는 거는 저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절이 또 뭐 신년을 지내시는 분도 신정을 지내시는 분도 있고 구정도 있겠지만 친지들 모여서 주식 투자로 재테크한다든지 증권에서 다닌다든지 이러면 참 민망하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 주식에 관심이 또 많으세요. 그죠? 자, 현실과 이 저기가 좀 많이 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후 함께 했고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의 이승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